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고요. 계속해서 날이 좀 쌀쌀하고 이러니까 겨울 준비해야 되겠다 싶은데, 겨울 준비 이것저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건강 준비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건강 정보 준비해놨습니다. 네, 건강 관련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또 얼음이 오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 살펴보시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지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4도에서 13도, 한낮 기온 18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낮과 밤에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 많은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화요일입니다. 올해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트윈데믹이 올 수 있으니까 독감 예방접종 꼭 하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고 해서 걱정이 좀 되긴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아직 안 맞았는데요. 그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서 오늘 맞으려고요. 예방접종하고 메이크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연예인이라서 병원도 한 번 갈 수가 없어요. 아 참. 세 분은 어떻게 맞으셨어요? 저는 맞았어요. 굉장히 좀 빠르게 맞은 편이었어요. 네. 또 두 분은? 저도 이제 뭐 작년까지는 항상 게으름 피우다가 늦게 맞기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상황인 만큼 초기에 맞아서 환자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니까. 신기하네요. 이렇게 의료계에 계신 두 분은 맞고 이렇게 일반인 두 명은 안 맞고. 전 연예인이니까. 아니 근데 저 올해 독감 예방접종 후에 사망 얘기 나오고 뭐 뉴스에서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일단 24일에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로는 아직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독감을 접종한 이후에 사망한다고 이제 신고가 됐던 케이스들을 좀 살펴봤을 때 독감 접종과 사망과의 이제 직접적인 인과성은 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중간에 이제 했던 그 부검 결과가 이거 최종은 아닙니다만 중간에 봤었을 때는 무슨 알러지 반응이라거나 아나필락틱 샥보다는 기저 질환으로 인한 특히나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주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분들이 요즘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망 케이스가 많이 신고가 되고 하는 게 기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 날씨가 추워졌는데 너무 오래 밖에서 이제 좀 기다리셨다던가 하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요. 기존에는 사실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망을 하셨을 때 독감 접종과의 연관성을 잘 찾지 못해서 신고 케이스가 없다가 최근에는 이제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더 신고 케이스가 늘어난 게 아닐까 라고도 좀 의료진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독감 예방접종을 해도 되는 거죠? 일단 질병관리청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 지속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접종하시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예방접종을 할 때 이제 이전보다 좀 더 안전하게 받으시는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조금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몸 컨디션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이 나쁜데도 시기에 쫓겨서 일찍 주사를 맞으시면 안 되고요. 너무 초기에 사람들 몰리지 않도록 접종 시기를 좀 나누고 미리 이제 접종 받을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스케줄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왕이면 주말보다는 주중에 맞으시는 게 더 좋고요. 주중에 맞으실 때도 병원 보통 마감 시간 임박해서 맞으시는 것보다는 좀 낮에 맞으시는 게 좋아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주말에 맞게 됐을 때는 이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적인 여유나 열려있는 의료기관이 적고요. 마감 시간에 임박했을 때도 주사 맞고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2, 30분 내에서 몇 시간 내로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 병원으로 다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만일을 대비해서 주말보다는 주중에 가는 게 좋고 밤보다는 낮에 병원을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독감 예방 접종도 걱정인데요. 저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진다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벌써 건조해지고. 아무튼 이제 저희 아내도 우리 아내도 요즘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네. 이게 주름도 든 것 같고 푸석푸석해진 것 같고 그래서 아 제가 무슨 팁이라도 좀 얻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오늘 예인 씨하고 정수 씨한테 딱 맞는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아마 피부 건조해지고 막 푸석해지고 다들 걱정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겨울철에 내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건강 비법을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이 피부 나이가 10살 가까이 어린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트로트계의 비욘세로 불리는 가수 박경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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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제가 그 저 예전에 일전에 한번 실제로 뵌 적이 있거든요. 행사장에서. 아 그런데 이게 뭐랄까 단지 트로트뿐만 아니고 고음도 쫙쫙 올라가고 막 장난 아닙니다. 아 뭐 입금된 곳에서는 제가 낼 수 있는 음역대에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는 스타일이다. 아마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아, 이게 입금 액수에 따라서 음역대가 더 올라가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프로페셔널이니까 금액의 중요성은 떠나서 저를 불러주신 무대에서는 늘 최선을 다하는 얘기를 해요. 워낙 이렇게 막 빠져들게 하는 목소리에 가창력도 좋으신데 지금 그러기 너무 8시긴 한데 살짝 맛만 좀 보여주세요. 어려운데. 살짝만. 한번 빠져볼까요? 그럴까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는데, 그냥 또 앉아서 하기가 그런데 살짝 일어나도. 아, 네네. 어, 그럼 아침에. 아, 괜찮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왕님 나갈까요? 아, 네네. 나가려면 빨리 나가요. 생방이니까. 생방이니까. 나가려면 빨리 나가요. 네. 어디 보고 갈까요? 어디 보고 갈까요? 네. 여자라서 밤늦게는 안 돼요. 여자라서 술 취하면 안 돼요. 여자라서 말 좀 하면 안 돼요. 안 될 게 그림만 아요. 여자라서. 네. 야. 야, 그냥 대박네요. 아니 원래 그 방송이란 게 그렇잖아요. 행사는 공연 전에 입금되는데 방송은 공연 후에 입금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도 진짜 열심히 하신다. 공연 후기 때문에 여기까지. 음역대는 높지 않았어요. 1절부터 다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 숙행 씨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의 이미지하고 평소의 이미지가 같다. 털털하다. 너무 감사하죠. 이미지 관리를 제가 너무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네,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멀리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이미지 관리에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냥 탁 드러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라서 또 오늘 우리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네. 아니 친구라고 하셨죠. 저도 방송에 살짝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실제 나이랑 피부 보면 너무 어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여기서 그죠? 제가 보고 있는데요. 모두 하나가 보이지 않아요. 또 실제로 측정 한번 해봤죠? 어리게 나왔다고. 네, 그러면. 제가 뭐 프로그램에서 되게 최첨단 장비로 얼굴을 측정을 했는데 34살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자. 한 8살인가 뭐 이렇게 어린 거죠? 저걸로 측정한 거구나. 얼굴은 정말. 그래, 저렇게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 기계로 찍었을 때 예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모공이나 전반적으로 젊게 어리게 예쁘게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피부 나이가 어리니까 동안이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오늘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 보인다 하는 이제 노안의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이제 걱정하시는 게 피부가 건조하면서 푸석거리는 거죠. 두 번째는 잔주름. 잔주름도 걱정을 아주 많이 하시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얼굴에 이제 얼굴이 무너지는 거예요. 울퉁불퉁. 네. 셀룰라이트가 얼굴에도 생겨요. 그래서 얼굴이 울퉁불퉁해지는데요. 숙행 씨는 아마 저 세 가지를 다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노안이 아니라 그 반대로 동안의 얼굴을 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뭐 주름 이런 거 얘기하는데 겨울철에 더 잡히는 것 같아요. 건조하면 주름이 더 깊게 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가 피부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워낙에 이제 환절기가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부도 이 온도에 적응하는 데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쉽게 지치게 되고요. 날이 추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피부도 당연히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건조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로 각질층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각질도 더 많이 생기고 뭔가 푸석푸석해 보이고 이렇게 수분을 잃은 피부는 얘기하신 대로 잔주름도 많이 생기고 탄력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을과 겨울 이런 시기에 정말 피부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 원장님 네. 요리 많이 준비하세요. 또 비행기 주성주성 하나 쓱 올리셨거든요. 뭐 모으신다 그러더니 그래요. 그 이제 피부 관리가 지금 주제잖아요. 제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술로 한번 표현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빈 캔이 있잖아요. 네. 지금 빈 캔이 있는데 빈 캔을 제가 다시 채워서 이 음료수를 채워서 다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보세요, 보세요. 왜 다시 올라와? 왜? 자, 빈 캔이 뚜껑이 열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뚜껑도 저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어? 뚜껑이 막힌다고요? 뚜껑이? 뭐야? 우와! 어머! 오! 막히죠? 오, 대박! 자, 다시 이거 빈 캔을. 가서.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네. 말도 안 돼! 포도주스. 야. 포도주스가 나왔습니다. 우와, 이게... 말도 안 돼! 줘봐. 오! 마셔보세요. 야! 그래? 그냥 그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하지? 진짜. 아침 프로가 네. 아니라. 오, 그래. 자, 지금 생방송이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네. 네, 실제로 진짜 실제로 보면 우리 피부도 이렇게 가을철, 겨울철, 찬바람, 건조한 공기에 의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잖아요. 그런데 마치 만약에 마술처럼 이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이 가득 차면서 팽팽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마술의 놀라움을 간직하셔서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뒤에 그 비법이 잘 나오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선생님, 그 마술 캔 얼마예요? 마술 캔은 시중에서 그 가격, 이 캔 가격 그대로. 야, 신기하네. 야. 아니, 저렇게 이렇게 빈 거 같이 쭈글쭈글해졌는데 저걸 채워서 다시 탱탱한 피부로 네, 만들 수 있다. 이런 비법이 오늘 나온다. 근데 그 비법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숙행 씨는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그 비법부터 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잘 웃고 운동도 웃고. 열심히 하고 또 수분 섭취도 되게 노력하는 편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잘 먹어요. 제가 약간 식탐이 많아가지고 먹은 만큼 운동을 합니다. 네. 에너지가 있고 활발해서 더 건강해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근데 피부 좋으신 분들 항상 저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잘 먹고 운동하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닐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연예계 대표 동안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온대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탄탄한 몸매의 한 여성이 열심히 필라테스 운동 중인데 혹시 오늘의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숙행입니다. 군살 제로. 늘씬한 몸매와 매혹적인 자태로 고난도 필라테스 동작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적적 소화하는데.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네. 필라테스 오래 하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다 보니까 필라테스가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요즘 바쁜 와중에도 스케줄이 될 때면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복부 힘으로 밀다고 생각하고 스탑! 마시고 다 내쉬면서 셋! 다시 피. 누구지 저분 계신? 아, 네, 아, 제가 소개해드려야겠다. 네. 저희 저를 언제나 이렇게 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쬐주시는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케빔 전담 트레이너 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때요? 그럼 필라테스 잘하시는 거 어때요? 워낙 몸을 많이 쓰시던 분이라서. 조금만 알려드려도 네. 웨이브도 장난 아니시고 네. 몸을 너무 잘 쓰세요. 그래서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잘하니까 운동 강도를 높여서 내쉬면서 등부터 웨이브 그렇죠. 내려놓고 잠깐 길게 엉덩이 밀어주세요. 자 내쉬면서 그렇죠. 플랭크 1분만 버티고 수업을 끝낼까요? 네? 마지막으로 몸 풀 겸 코어 운동 시작. 바른 자세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같아요. 나야 나야 나. 어우 너무 잘 돼요. 집에서 또 매일 하는 거니까. 자 30초 남았습니다. 저 선생님인데요? 아 진짜? 자 네. 1분! 또 쉬면 됩니다. 아 네. 아. 선생님 체력이 늘었어요 요새. 아무렇지 않아요. 즐겁게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는 그녀. 얼음까지 준비 완료. 쌀뜨물 세안 모르세요? 정말 이 쌀뜨물 색깔처럼 피부가 뽀얘질 수 있도록 저는 쌀뜨물 세안하려고 하거든요. 얼음은요? 아, 요건 보시면 압니다. 쌀뜨물과 얼음을 챙겨서 화장실로 직행. 괜찮아. 클렌징 오일로 치우는 걸 해도 되는 거예요? 흐르는 물로 클렌징 오일을 깨끗하게 닦아낸 후 좀 전에 쌀을 씻으며 받아둔 쌀뜨물로 충분히 얼굴을 헹궈줍니다. 여름이고 한겨울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해주는 모공 수축을 위해서 얼음까지 넣은 쌀뜨물로 세안 마무리. 이렇게 얼음 쌀뜨물로 마무리 세안을 하고 수건을 쓰지 않고 화장대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쌀뜨물 세안을 하면 뭔가 쌀에 있는 쌀뜨물에 있는 영양분이 피부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서 노화 방지도 되는 것 같고 미백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염증이나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때도 진정되는 효과도 있어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세안법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세안 후에는 모공이 다치기 전에 빠르게 영양 공급을 해줍니다. 크림만 쓱 발라주면 끝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좋다는 브랜드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르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화장품도 다이어트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니까 피부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스킨 로션만 바르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다는 스트레칭. 이렇게 피부는 림프 순환이 잘 돼야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저는 스트레칭 그리고 림프 마사지 이런 거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필수 필수. 림프 마사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쪽이 림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툭툭툭 쳐주면 되게 시원해요.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양쪽 열 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겨드랑이가 우리 몸속의 쓰레기통이라고 불리는데
불릴 정도로 독소가 되게 많이 쌓이는 곳이거든요. 특히 나이 들수록 이렇게 독소가 많이 쌓이긴 하는데 이렇게 노화나 또 독소 배출을 많이 잘 해줘야지만이 피부 노화가 안 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독소 배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최고. 자, 이번엔 몸속 수분을 채우는 그녀.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컵 가득 마시는데 네. 많이 마셨네요. 네, 원래 물만 많이 마셔도 진짜 피부가 달라져요. 근데 물보다도 제가 또 요새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짜잔! 요겁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거? 요거를 꼭 마셔줘요.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가 유일하게 피부에 투자하는 게 바로 이 콜라겐인데요. 다른 콜라겐보다 이렇게 또 액상으로 돼 있어서 흡수도 잘 되는 것 같고 물 없이도 편하게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딱 마시면 돼서 스케줄 나갈 때도 꼭 챙겨 나가서 마시는 제 피부에 투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구 싫어? 너 좀 알고 있어, 쉬어. 잘 지냈냐고. 잘 지냈다고. 네, 본인이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전 데니스 쇼킹걸스의 오른팔 전자바이리스트 유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언니가 좋은데? 아, 이거 하나 드셔야겠습니다. 고객님, 일로 오세요, 너. 여기는 뭐, 항상 뭐가 있어, 이 집은. 요즘 또 먹는 게 있어. 원샷 하세요. 그냥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또 좋은 거라면 괜찮은 거 같아. 언니 우리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 아, 그럼 뭐 또 숙장 그만 봐. 들어가 줘야죠. 숙장금. 배고픈 동생을 위해 숙장금으로 변신. 아보카도로 뭘 만드시려나? 네, 오늘의 메뉴는 건강하면서도 간단한 집밥 아보카도 새싹 덮밥입니다. 맛도 있는데 정말 간단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보카도에는 신체 조직의 성장과 재생을 돕는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잘 씻은 새싹 채소를 그릇에 담고 토마토와 현미밥 그리고 아보카도까지 올려줍니다. 달걀 프라이는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붙여주는 게 포인트. 마법 간장입니다. 숙행표 마법 간장으로 마무리한 아보카도 새싹 떡밥 완성. 나는 약간 섞어볼게. 아보카도 올리고 계란 조금 올리고. 신선함이 들어갑니다. 피부 건강에는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 식단. 제가 아는 건강한 식단 중에 제일 맛있는 맛. 함께 먹어서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잘 먹고 많이 움직이고 좋은 재료에 건강에 좋은 음식들로 식단을 바꾸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바뀐 식습관에 의해서 건강도 챙겨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감탄의 연속입니다. 영상 보면서 한때 막 민낯 구력 이런 말 있었잖아요. 민낯이 네. 더 예쁘시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신기하게 여기 출연하신 분 중에 진짜 순수하게 쌩얼 보여주신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게 자신감 있게 심지어 아까 저희가 네. 영상 뒤에서 그랬잖아요. 메이크업 지운 게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 더 예뻐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좀 메이크업을 연하게 했을 때 더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날 제가 너무 시원하게 어풋 막 씻으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아까 기초 화장품 바르는 모습이 잠깐 네. 보였는데 뭐 바르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냥 저는 이렇게 미스트를 한 번만 뿌리지 않고 한 번 뿌리고 흡수시키고 또 뿌리고 그렇게 여러 그러니까 미스트 뿌리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하려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겨울철에는 조금 오일류 같은 걸로 조금 더 수분감을 준다던가 그리고 그냥 크림 하나 되게 가벼운 수분 크림. 기초 화장은 그걸로 걸. 네네. 어떻게? 30대는 뭐 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바르죠. 단계별로 발라요. 뭐 바르는 기존 게 있어요? 뭐 앰플부터 시작해서 뭐 추출 마지막에 두꺼운 수분 크림으로. 예, 저도 보면 집에서 어디 한번 나가려면 복장 터져가지고. 맞아. 발로. 근데 많이 바르면 저는 되게 막 답답한 것 같아. 막 모공이 그래요?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원래 어렸을 때는 바디로션 이런 것도 안 바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겨울철에만 조금 바르는 게 많았는데 여름에는 그냥 에센스 정도만 또 바르기도 했었는데 사실 앞자리가 딱 바뀌니까 조금은 발라줘야 됐더라고요. 좀 건조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뭐 일단은 숙행 씨가 일단 동안인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옛날 이런 거 있잖아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피부에 자꾸 바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내장 공사. 라고 하면은 이 동안이 되기 위해선 이것뿐만이 아니라 먹어서 저 속부터 공사를 하는 기초 공사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그거를 정말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것을 이 작은 제 눈에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예요? 뭔지가 그게 뭐냐면은요. 알려드리면은 또 바로 또 채널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은 네. 나옵니다. 예, 기다려 주십시오. 밀당남. 예. 사실 예인 씨도 느꼈을 거예요. 딱 여성들이 봤을 때 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아낌없이 오픈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일단 너무 좋으세요. 맞아요. 운동 꾸준히 하시는 거, 잘 드시는 거, 물 드시는 거. 아주 중요한 건 기본적인 이 생활 습관들이 큰 돈이 들어가진 않아요. 필라테스 비용 빼고는 대부분이 다 일상생활에서 시청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거 보시고 하나씩 두 개씩 습관을 좀 이렇게 숙행 씨처럼 바꿔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아주 좋았던 게 운동이에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운동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어른이 돼서도 성인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염증성 피부 질환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죠. 또 이제 그 땀이 나죠. 그리고 노폐물도 제거되면서 피부에 염증성 물질들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항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걸 촉진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는 것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걸 보입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보죠. 네. 피부 나이 34. 네, 숙행 씨의 동안 피부 비법이에요. 네. 첫 번째 건, 역시 운동. 네. 아까 필라테스, 림프절 마사지, 이거였어요. 근데 필라테스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고무인 줄 알았어요. 찢어지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무용도 하고, 전공은 아니었지만, 역시 많이 배워서 그런지 좀 유연한 편인데,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저는 만약에 이번에는 촬영을 못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하러 못 갔을 때는 저는 집 아파트 계단을 막 올랐거든요. 내려올 땐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무릎이 조금 힘들 때는. 네. 계단 운동 같은 거 해서 이 하체 근육도 다지고. 네. 그래서 오늘 날씨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반바지를 입고 와. 안 춥다. 뭐. 전혀 나는 춥지 않아. 네. 확실히 운동을 하면 안색이 맑아지는 걸 느껴요. 그렇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로 혈액순환이 좋아지잖아요. 이제 피부의 이제 미세순환도 좋아지는데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부로 산소공급도 원활해지고 또 피부 대사도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노폐물 제거도 도움이 되죠. 또 이제 림프절 마사지를 계속 하시는데 아까 이제 화면에도 여러분들 보셨듯이 겨드랑이가 이렇게 우리 노폐물을 제거하는 쓰레기통이다. 그렇죠. 자극을 계속 해주시던데 림프절 자극은 이제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부 면역도 높여주면서 쌓여 있는 노폐물도 제거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숙행 씨처럼 이렇게 유연하신 분들은 필라테스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50-60대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한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없을까요? 있죠. 피부에 좋아지는? 왜 없어요? 한치 있습니다. 이제 막 밀어붙여. 네, 그래서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간단하게 앉아서도 할 수 있는 피부 건강을 위한 운동법과 지압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안 피부 만드는 운동입니다. 한트로 만나보겠습니다. 한트 가죠.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트입니다. 혹시 네. 행복한 아침 한트 때문에 본다는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아, 역시 착하신 분이야. 네. 네, 드디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피부 건강을 위한 한트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피부는 점막과 함께 우리 몸에서 단일 조직으로 가장 큰 부위입니다. 그렇죠? 피부와 점막은 이어져 있죠. 근데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는 이제 장기로는 한의학적으로 피부는 폐장. 또 점막은 대장이 자극을 하는데요. 그래서 폐장과 폐경락과 대장 경락을 자극하면서 해당 경락에는 혈자리를 자극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혈자리를 제가 세 가지를 세 군데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팔꿈치 있습니다. 팔꿈치. 우리 정수 씨 이제 도움 네. 좀 받아볼까요? 앉아 계시고 이렇게 팔뚝을 이렇게 딱 구부리면 네. 무늬가 생기죠. 네. 무늬가 딱 끝나는 부위. 아하. 이 부위가 여기. 곡지입니다. 곡지열. 이 곡지열은요, 손가락을 펴볼게요. 두 번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쭉 와서 이게 대장이 흐르는 대장경이 아하. 위치하죠. 일단 펴볼게요. 펴면 이 안쪽에 인대가 하나 잡혀요. 네. 만져볼까요, 인대? 인대. 그쵸, 여기, 여기. 여기. 그쵸. 인대랑 곡지랑 가운데 보면 움푹 파인 부위 있어요. 네. 이 부위. 아하. 이 부위가 바로 척태결입니다. 척태결. 척태결은 엄지손가락에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쭉 해서 폐경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폐경. 그렇죠. 이 두 자리 기억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혈해열이라고 있습니다. 혈해열. 혈해열은 지금 이제 무릎에 있는데요. 무릎에 있는데 상대방이 잡을 때는 슬개골을 딱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끝나는 부위. 아. 이 부위가 혈해열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쪽으로 이제 제가 잡을 때는 본인이 잡을 때는 반대쪽으로 잡아볼게요. 슬개골 안쪽에서 위쪽으로 5에서 6cm 정도 떨어진 부위. 그 부위가 바로 혈해혈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혈해혈. 자, 이 세 군데를 기억해 놓으시고 저도 이렇게 한번 걷어볼까요? 네. 걷고. 자,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이제 혈자리 세 군데를 이제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지금 곡지혈을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네. 곡지 이런 식으로. 지혈. 그렇죠. 지긋하게 누르면, 세게 누르면 아프죠. 네. 곡지혈을 자극하는 건 장 점막을 자극하는 것과 똑같고 이 지자, 곡지의 지자가 연못입니다. 아. 그다음에 척태결도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척태결은 폐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좀 촉촉하게 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곡지와 척태결 동시에 이렇게 자극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극하면 돼요. 반대쪽도 곡지의 지자와 척태의 택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뭡니까? 연못. 아, 그렇죠. 연못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연못을 자극해 주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피부가 물이 물이 촉촉해지고 촉촉해지고 자,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위가 폐경이고 이 부위가 대장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를 쓰다듬어 주세요. 아하. 그러면 경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폐와 대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해주게 되면 피부가 건강해지고 또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멘살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세요. 멘살. 안 지금 이제 늦으셨습니다. 아, 네. 이 동작은 이렇게 많이 하는 동작이긴 한데. 아, 그렇죠. 네, 저도 모르게. 아, 그렇죠. 추우면 막 그러네. 추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방금 생각난 건데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쓰다듬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혈내혈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혈내혈을 쭉 해서 지긋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지긋하게. 그리고 손가락에 이제 관절에 염증이 있어서 아, 나는 힘들다 그러면 주먹을 가볍게 쥐고 혈내혈을 툭툭툭툭. 오, 시원하다. 네. 툭툭. 자, 혈자리 제압을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피부를 진동을 시키게 되면요. 피부로 혈액 공급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진동은요. 가벼운 미세한 진동은요. 이완이 돼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자, 이러면서 화를 한번 내보세요, 정수 씨. 아이씨! 화가 나네. 아, 이러면 원래 화가 안 나는 건가요? 그, 이렇게 유명한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나지 마세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완이 되면서 피부로 혈액 공급이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숙행 씨 나왔죠. 이렇게 동안, 동안 피부다. 숙행 씨는 동안, 저는 동하. 동안. 그래서 동안. 동안 미소 운동이 있습니다. 동안 미소 운동. 네. 우리 얼굴에서 가장 움직이기 힘든 근육이 바로 광대뼈에 있는 근육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광대뼈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입꼬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어떻게 올려주냐면, 아기 해보세요.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하면서 광대뼈를 자극해 주는 거죠. 아기, 아기, 내 얼굴이 아기 얼굴처럼 되는 아기. 거죠. 아기. 네, 아기. 박사님 너무 귀여우신데요? 아기. 됐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스캥 씨의 히트곡을 네. 맞춰서 네.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실까요? 나야, 나. 준비, 준비. 네. 복지와 첫대기 한꺼번에. 어, 보시는 분들이 따라 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반대쪽. 자, 시험 볼까요? 부드럽게. 혈액열. 이 세게 누르면 아파요. 시원한데요? 시원하면서 아파요. 네. 자, 주먹으로도. 아, 이게 음악에 맞춰서 하니까 리드미컬하니 좋아요. 인사해볼까요? 자, 떨기. 다리랑, 다리랑. 아, 이게 나중에 나야나 하실 때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발도 막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 미소.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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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떨면서 끝내겠습니다.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동안 얼굴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아, 잘 봤습니다. 네. 아, 진짜 좋네요. 아, 평상시에는 너무 힘들고 땀나는 걸 많이 해가지고. 네. 아, 오늘 했던 이런 거 너무 집에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저 이 운동도 운동인데 숙행 씨 나야나 들을 때마다 이거는 락커야. 그러니까. 질러요. 어. 아,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경연이다 보니까 특히 경연 때 했던 노래 들으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는데 그때는 어떻게든 너무 예. 열심히 하려는 마음에 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운동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이게 좀 이렇게 노화가 될 수도. 예,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맞아요.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는 콜라겐도 더 자극이 되고 피부 건강에도 좋지만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운동을 중등도 강도 정도로 권해드리는데 정말 숨을 헐떡헐떡 할 정도로 고강도의 운동을 1시간 이상 본인의 체력보다 더 많이 하면 일단 우리 몸은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졸이 분비가 되고요. 또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기면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 체력에 맞게 그리고 중등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운동을 너무 얼마 전에 세게 해가지고요. 네. 여기 다 텄었어요. 아, 적당하게. 적당하게. 네. 자, 두 번째 비법은요. 뽀드득 쌀뜨물 세안입니다. 이거 피부 좋다는 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음까지 넣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쌀뜨물 세안은 지금 보면은 일단 쌀뜨물이 뽀얗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심리적으로도 제 피부가 약간 그렇게 뽀얗게 변할 것 같다라는 막 그런 생각도 들어서 피부가 조금 거칠어지고 뭔가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저는 꼭 쌀뜨물 세안을 해주거든요. 근데 뭐 이 쌀뜨물 세안이나 쌀뜨물로 머리를 감는 거는 옛날부터 이제 동안 미녀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쌀뜨물이라고 하는 게 그 속에 아주 작은 전분들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흡착 능력이 있어서 표면에 있는 각질이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윤기가 나고 피부가 나는 피부를 만들 윤기가 나는 피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쌀에 이제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이 감마 오리자놀과 같은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수용성의 특성들을 좀 갖고 있어서 쌀뜨물 처음에 뜨는 물에 많이 녹아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묻혀주니까 그런 것들이 피부 세포에 공급이 되면서 피부에도 좀 더 세포들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밥 먹으면 배가 불러서 내가 튼튼해지고 쌀뜨물을 갖고 피부를 해주면 피부가 튼튼해지니까 동안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쌀을 이용해서 세안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각질 제거. 저는 사실 환자들한테 각질 제거를 인위적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각질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있죠. 요즘 같은 환절기. 맞아요. 여성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각질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떤 불편감이 있으세요? 그냥 메이크업이 안 먹죠, 일단은. 안 먹죠. 그리고 하얗게 일어나고. 그리고 기초도 발라도 흡수가 안 되고 다 겉도는 느낌이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적당량의 각질은 피부 제일 겉면에 있으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건조하다거나 외부의 자극이 너무 심하면 피부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얘네들이 과도하게 생겨요. 그러면 얘기하신 것처럼 피부에 뭐 화장도 잘 안 되고 겉돌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이 과도한 각질 때문에 피부 결 자체가 거칠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얼룩덜룩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치 색소질환처럼 피부가 전반적으로 톤도 어둡고 칙칙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적당한 각질 제거가 필요한 타이밍인 거죠. 아니, 그래서 저도 각질 제거를 이맘때 각질 제거제 사서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좀 난 적이 있었어요. 더 푸석해지고 갈라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민해질 수 있고. 네. 제가 각질 제거를 평소에 환자분들한테 권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시중에 파는 제품으로 보면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걸로 이제 제거를 하게 돼요. 근데 화학적인 이 각질 제거제 같은 경우는 피부에 좀 많이 민감해진다거나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물리적인 제거제 같은 경우도 알갱이가 너무 크다거나 롤링하는 힘이 너무 강하면 피부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에 부담도 좀 적고 민감도도 적게 하면서 불필요한 각질만 싹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수킨 씨 같은 경우는 쌀뜨물을 이용하셨잖아요. 네. 저는 쌀가루를 이용을 할 거예요. 쌀가루 굉장히 곱게 갈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 준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팥가루도 좀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세안의 효과까지가 있어요. 보통 비율은 2대 1. 그러니까 쌀가루가 2, 팥가루가 1 정도의 비율로 해서 볼에다가 섞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물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보습을 좀 생각을 해서 우유를 준비했거든요. 우유는 약간 이걸 개었을 때 걸쭉한 정도로 이제 어른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씩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이걸로 잘 개어서 팩처럼 섞어주실 건데 이때 내가 정말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더 팁이 있어요. 꿀을 넣어주시면 보습에도 도움이 되고 항염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꿀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좀 얼굴에 바를 때 끈적할 수 있으니까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첨가를 해주시면 조금 더 촉촉한 각질 제거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개어주시면 되는데 완성품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정수 씨가 한번 손에다가 시연해보시겠어요? 아, 저? 아, 한번 해볼까요? 얼굴에다가는 못할 것 같아요. 손등 정도만. 아, 네. 아, 이거 혹시 꿀이 없을 때는 물엿 같은 거 써도 되나요? 물엿보다는 꿀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네,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팩처럼 얹어주세요. 그래서 꿀까지 넣으셨으면 팩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1, 2분 정도 두셨다가 롤링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살살살살 롤링하면 알갱이가 크지 않아서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아, 지금 여기서 이 때가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만약에 자극적이면 물이랑 같이 섞어서 해주시고요. 롤링 시간은 2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정말 팩 갖고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미네오즈에 알려준 쌀가루 천연 각질 제거제를 직접 사용을 해본 영상을 또 찍어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쌀가루 천연 각질 제거제 사용 전후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씻기 전에 이 피부 유수분 상태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수분이 10.6%, 유분이 4.7%로 나왔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화면에도 보이시다시피 각질 상태가 피부가 굉장히 갈라져 있고 푸석푸석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쌀가루 천연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마사지를 한 후에 측정을 해봤더니 자, 보시면 수분이 49.3%, 또 유분이 22%로 피부 유수분이 어느 정도 상당히 상승을 한 모습을 직접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 상태를 또 곧바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차이가 있죠. 굉장히 갈라지고 푸석했던 피부에서 뭔가 매끈한 피부로 달라졌습니다. 야, 이게 피부를 저렇게 가까이 보니까 용비늘 같구나. 사람 자체가 용이구만. 용 비늘 같아. 아, 제가 근데 이거 써봤잖아요. 네. 확실히 왜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래요. 톤이 달라요, 지금. 톤. 그러네. 네. 네. 확실히 좋죠. 네. 쌀뜨물이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분 가득 채우기. 너무 중요하지. 이거는 물을 한 2리터 마시라고 그랬던가? 2리터 마셔요. 얼마나 마셔요?
저는 2리터 더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아무래도 노래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늘 이제 목 주변이나 이쪽 성대 쪽을 촉촉하게 해주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시로 조금씩 계속 마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한 후에 따뜻한 물 반에 찬물 반을 섞어서 약간 음원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한 잔을 딱 마시면 뭔가 몸이 싹 이제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가지고 꼭 하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 먹는다 그러면서 물 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겨울철이고 하니까 이제 차를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좀 차도 차 나름이라서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건조해지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잘 골라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차 백과사전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한줄 위협하는. 네. 그래서 피부의 수갑을 수는 보이시다시피 물수 수갑을 채우는 차인데 뭐 녹차, 둥글레차, 옥수수 수염차, 메밀차, 보리차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분류를 해보죠. 우선 도움이 될 것 같은 차와 아닌 차랑. 네,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는 이정수입니다. 네, 스팅입니다. 네. 자, 지금 앞에 녹차, 둥글레차, 옥수수 수염차, 메밀차, 보리차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어떤 게 정말 수분이 채워지고 어떤 건 수분을 뺏어가는지. 둘 다 놔보세요.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분 빼는 건 확실히 알아요. 네, 이쪽이 수분, 충전, 이쪽이 탈수. 어떤 걸까요? 저 빼는 거 먼저 해도 돼요? 네, 빼는 거. 저도 오늘 아침부터 한잔 하고 왔어요. 네. 일단 제가 워낙 잘 붓는 스타일이라 저희 녹차. 매니저님이 여기 있다가 설탕을 타서 아침마다 붓기 쫙 빼는 거. 아, 죽기 빼는 거? 네. 그러면 색깔이 이거 비슷하니까 이것도 같은 성능이 아니겠냐. 그럴 수 있어요. 메밀도 차가운 성질이라서. 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 갈색 애들이 전부 다 수분 보충 아니겠습니까? 나 둥글레 많이 먹어요. 둥글레. 아,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해진 거야? 수염차. 부었다고요? 네. 보리차. 보리차도 수염차? 많이 먹잖아, 보리차도 이렇게. 보리차. 네. 근데, 보리차.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색깔대로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해놓으셨죠? 네. 차 박사님. 네. 자,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먼저 녹차. 자, 녹차는요, 수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녹차에 있는 카페인이 커피처럼 이뇨를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셔도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몸 속에 있는 수분은 뺏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 자, 다음 이제 둥글레차이잖아요. 둥글레차. 자, 둥글레차하고 옥수수 수염차도요. 이뇨작용을 촉진해요. 그래서 수분 보충에선 좋지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옥수수염 그러면 이제 뭐 V9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V9이 왜 만들어지겠어요? 뭔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런 특성이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옥수수 차는 어떠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옥수수염은 또 이렇다고 하니까 옥수수도 조금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한동아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옥수수는 어떠나요? 아, 깜짝 놀래. 보통 이제 옥수수 수염차는 이제 탈수를 유발한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뇨작용 때문에. 옥수수에도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은 보통 이제 안정적으로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옥수수도 이뇨작용 있고, 여러분들 많이 마시는 팥. 팥도 이렇게 이뇨작용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이제 탈수를 심하게 유발할 수 있는 거니까 적당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못 알고 메밀차. 메밀차는요? 메밀차도 수분 충전 목적으로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메밀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몸에서 붓기를 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뭔가 붓기를 빼준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물 수분을 많이 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메밀차도 수분 관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보리차인데. 자, 마지막 남은 보리차는 좋습니다. 이거 안 하면 어쩔 뻔했어. 자, 이제 보리차는 이뇨작용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먹으면 약간 구수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냐면은 일을 굉장히 여름철에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꼭 한 잔의 물로 보리차를 좀 드시잖아요. 이제 이런 맞아요. 것들이 몸의 수분을 채워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미차도 이제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차나 현미차를 수분 측면에서는 드시는 게 몸에 수분을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바로 그거였어요. 현미차나 보리차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피부 탱탱 콜라겐. 콜라겐. 콜라겐은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피부의 기초 공사 동안을 하기 위해서도 속부터 잘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자, 우리 피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요, 피부의 구조는 이제 진피층, 그 다음에 표피층,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진피층을 구성하는 90% 같은 것들이 이제 피부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진피층인데, 이때 여기에 주요한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이 많을수록 피부는 두껍고 탱탱하고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이 콜라겐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피부의 기초를 다져주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콜라겐이 피부뿐만 아니고 뼈나 관절에도 도움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피부가 다가 아니라고 저도 배웠거든요. 이건 민혜연의 TMI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TMI로 준비를 했죠. 콜라겐 같은 경우는요, 피부 나이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체 나이도 젊게 돌릴 수 있습니다. 보통 길게 나오네요. 박사님께서 피부에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콜라겐이 한다 그랬는데 저는 인체 지지대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콜라겐이라는 게 단백질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글리신이나 프롤린 같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유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입 안에 있는 치주층에도 있고요. 우리 근육에도 들어있고요. 힘줄에도 들어있고 뿐만 아니고 관절 안에 있는 연골 이런 곳들까지도 다 콜라겐이 많이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혈관까지도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콜라겐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신체 곳곳에 노화가 빠르게 찾아오고 몸 건강의 대부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걸 집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 콜라겐이 빠진다는 건 집에서 철골이 하나씩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구성을 하고 또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단백질이 부족해지게 되면 단순히 피부 노화로 그치지 않겠죠. 아까 제가 연골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요. 눈에서는 백내장이 올 수도 있고 치주염과 같은 질환뿐만이 아니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콜라겐이 점점 나이가 들면 이게 줄어든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원래 네. 체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합성이 되는 게 콜라겐인데 이게 보통은 20, 30대 정도까지예요. 30대 정도가 되면 내 몸에 있는 콜라겐이 최대치를 이루다가 노화됨에 따라서 점점 감소를 하는데요. 여성분들은 또 이게 에스트로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50대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완경이 지난 60대 여성과 완경 이전이 40대 여성의 콜라겐 함량을 비교해봤을 때 60대 여성이 40대 여성의 50%밖에 콜라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숙행 씨는 네. 언제부터 콜라겐을 섭취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한 30대부터는 무조건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30대 때는 못 모르고 돼지 껍데기만 네.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걸 잡아당기면서. 네. 그냥 그걸로는 택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언제부터 드셨어요? 좀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요즘 이렇게 방송 활동하다 보니까 정보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몰랐어요. 지금 숙행 씨처럼 이렇게 콜라겐을 섭취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콜라겐을 섭취하는 거는 정말 현명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네요. 근데 이게 젊어서부터 미리 대비해서 보충하는 건 괜찮겠지만 네. 5, 60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쵸. 좀 소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외양간은 다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좀 있고 좀 시간이 지나도 콜라겐은 다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데요. 자, 한 연구에 따르면요, 12주간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한 30에서 60대는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눈가 주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어도 드시면 효과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뿐만 아니고요. 콜라겐을 잘 섭취하시면 줄어드는 근육을 채우는 데도 도움이 네.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아요. 연구에서 초기 근감소증을 앓고 계시는 70대 이상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콜라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았던 그룹으로 나눠서 근력의 향상을 비교해 봤는데
있는데요. 콜라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았던 그룹보다 8.7Nm, 이게 근력의 단위인데 이 정도 향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콜라겐이 혈관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개월간 매일 콜라겐을 섭취를 했더니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동맥경화 위험도가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었죠. 예. 이게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콜라겐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이제 콜라겐 가수 분해물이 이제 골다공증이나 또 골관절염을 잠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보조 치료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섭취하시게 되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보조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피부, 근육, 뼈에 좋게 작용을 한다. 근데 어떤 콜라겐을 먹는 게 좋은지 어떤 거 드시고 계세요? 저는 좋은 건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앞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액상으로 된 콜라겐을 지금 섭취하고 있는데요. 되게 물처럼 마실 수 있어서 맛이 괜찮아요. 맛있다. 뭐야 이거? 흡수도 왠지 맛있어, 더 맛있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음료수 같아요 그냥. 이야. 이거 맛이 괜찮아. 먹기도 이거 되게 간편하고. 네, 네. 약간 시큼하면서 약간 뭐 비타민C 같기도 하고. 제가 알약으로 된 것도 먹고 가루로 된 것도 먹어봤는데 액상이 맛있다. 저는 제일 맞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콜라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콜라겐 입에다 먹는 거. 보다는 콜라겐이 우리 몸속에 흡수가 돼야지만 비로소 네. 보배 같은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요. 흡수를 신경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콜라겐을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되는지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분자 크기가 작은 어린 콜라겐을 먹어라.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콜라겐은 입으로 먹는 것, 얼만큼 많이 먹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을 먹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얼만큼 사이즈가 작은 콜라겐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콜라겐 하면 떠오르는 거 이제 닭발, 족발, 돼지껍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육류 콜라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육류 콜라겐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커서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한 2%밖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요. 뭐 98%는 그냥 안녕하고 간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어류로 만든 저분자 PC 콜라겐 같은 경우는 분자 크기가 작아서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한 40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납니다. 좀 더 이해를 하기에 쉽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면 그 화면 속에 이제 어류 콜라겐의 이제 흡수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황토 구슬을 좀 준비했어요. 그리고 육류 콜라겐, 그 다음에 어류 콜라겐, 그 다음에 어린 콜라겐이라고 하는 걸 수 봤을 때 이제 육류 콜라겐을 넣으면 들어가지 않죠. 저렇게 덩치들이 크니까. 그래서 그냥 저기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좀 작은 사이즈의 어류 콜라겐을 넣으면 흡수가 돼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위에 저렇게 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100% 흡수가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즈가 작은 어린 콜라겐 같은 경우는 흡수가 쭉 돼가지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흡수가 잘 된다.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아, 이걸 보니까 어떤 콜라겐을 먹는 게 좋은 건가 딱 알겠네요. 네. 분자 크기가 작은 어린 콜라겐을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비타민C와 함께 섭취를 해라. 이제 콜라겐을 이제 섭취하실 때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흡수율도 높아지고요.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합성률도 좋아집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이제 콜라겐은 비필수 아미노산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비타민C를 충분하게 섭취를 한 경우에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콜라겐 합성률이 8배나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도 충분하게 섭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확인해라. 시중에 콜라겐 제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유통되고 있는 콜라겐 제품을 보면 거기 분류상을 확인을 해보시면 일반 식품 또는 건강식품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또 어떤 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건강기능식품 인증은 식약처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건강의 유지뿐만이 아니고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주고 식약처에서 부여해주는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았을 때는 기능성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 안정성까지도 인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제품으로 만약에 섭취를 하실 거라고 하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마크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더 똑똑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콜라겐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 저분자 PC 콜라겐 또는 이제 생선 비늘로 만든 어린 콜라겐 모두 다 이제 생선을 재료로 한 거기 때문에요. 생선에 대한 알레르기가 너무 심한 분들은 섭취하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C와 같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비타민C가 아무래도 산이거든요. 그래서 아스코르빈 산이기 때문에 위가 좀 약한 분들은 드셨을 때 위에 좀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 가을, 겨울 건조해지는 피부를 위해서 촉촉하고 탄탄한 피부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퀴즈 내드리죠. 네,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피부의 지지대이자 인체의 지지대로 이것이 줄어들면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같은 혈관질환, 치주염, 탈모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갱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해서 섭취 등을 통해 보충이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단백질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탱탱한 피부,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아, 요건 꼭 지켜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오늘 제가 그 빈캔 마술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빈캔을 음료수로 가득 채웠는데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하게 드셔야 되는데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물을 갈증이 생기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셔주면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물이 가장 중요하죠. 같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할 걸 그랬어. 아,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유산소 운동하고 물 마시고.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 마인드와 웃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웃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데 근육이 자극이 되면서 맞아요. 표정 자체도 좋아지고 예. 주름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잘 드시면서 웃는 그런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맞아요.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얼굴 자체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처지는 거. 웃으면 이렇게 업되는데. 그렇죠? 숙행 씨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비결이. 네, 저는 그래서 광대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늘 잘 웃어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제 콜라겐을 제 노래로 충족해드리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콜라겐을 먹을 때는 숙행 씨 노래를 들어야 되겠네요. 들으면서 섭취하면서. 네. 그렇죠? 마음의 콜라겐. 에는 제가 노래로. 예, 아주 건강한 모습, 오늘 활기찬 모습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날이 매일 이렇게 쌀쌀해지면서 야 이제 겨울 준비 좀 해야지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네, 저도 어제 옷장 정리하면서 두툼한 외투 하나 꺼내 입었거든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정말 쉬우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